난 왜 이렇게 자기한테 목별꿀만 보이고 사는지 모르겠어. 놓치지 마. 누가 봐도 우리 아빠가 틀린 거잖아. 어떻게 그 땅을 가질 생각을 하셔? 스트레스 풀자 걱정 없으면 재밌는 얘기만 하자. 나 밉지? 왜 그런 생각을 해? 지가 애 못 갖는지도 모르고 애 안 낳는다고 그 난리를 피웠으니 말이야. 그래도 끝까지 해본다며. 진주야, 기대하진 않아. 난 그냥 아이가 생기는 것보다 우리한테 닥친 이 어려운 시간을 서로 한 마음으로 이겨내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. 나중에 우리가 늙었을 때 이 시간이 우리한테 소중한 추억이 될 거야. 나 우리 아이 너무 갖고 싶어. 커피맛 어떠세요? 약간 달콤한 거 같기도 하면서 초콜릿 같달까? 뭐야 이게? 베트남 날다람쥐 똥커피요. 난 사양 고양이 똥커피는 들어봤어도 날다람쥐 똥커피는 처음이다 얘. 성우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전 좋은데. 걔가 좀 무난해. 내가 너무 무난하게 키웠어. 그래도 얼마나 애처건지 몰라요. 아이고 애처가가 아니라 얘 경처가야 경처가. 걔는 지 마누라랑 지 장모만 챙겨. 아유, 선주 씨 정말 안 됐어요. 왜? 아이 가지려고 엄청 노력한대요. 그래. 이제는 애가 아주 갖고 싶은가 보더라고. 산부인과 한방병원 다 다닌대요. 의사들이 임신 못한다고 하는데도 포기 안 한다고 성우가 마음 아파하더라고요. 무슨 소리야? 선주가 애를 못 갖는다니. 어머, 어머님 모르셨어요? 무슨 소리냐고. 선주가 왜 애를 못 가져? 스트레스 풀렸어? 응, 고마워. 누구세요? 진짜로. 엄마? 선주 너 애를 못 갖는다는 게 무슨 소리야? 네? 네가 애를 못 갖는다는 게 무슨 소리냐고.